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뼈가 생기는 게 조금 늦어지고 오래된 뼈는 없어지는 게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네. 거죠. 그게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어요. 없어요. 예,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심지어 이제 좀 심하게 뼈가 약해지신 분들은 기지개를 펴거나 재채기를 하는 정도의 가벼운 충격에도 네. 압박골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지 몰랐다가 골절이 나타나서야 비로소 내 뼈가 이렇게 골절이 쉽게 나타날 정도로 골다공증이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골절이 일어나면서 그 날카로운 뼈 조각이 신경을 손상시킨다든지 네. 또는 혈관을 손상시켜서 과다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뭐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이거 듣기만 해도 정말 뼈가 다 시리고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래서 엄지회장이 준비한 오늘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윤광준 선생님? 네, 바로 속근육 운동법입니다. 속근육 운동법. 흔히들 알고 계시죠? 코어 근육이다. 코어 근육. 예, 그걸 가지고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속근육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너무 따라해보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좀 일어나셔서 같이 네.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요즘에 우리 엄마도 만사가 귀찮다고 자꾸만 누워만 계시는데 엄마 하셔야 돼요, 엄마. 지금 일어나십시오. 엄마들 일어나세요. 네. 네. 자, 우선 이 운동은 별 모양을 형상화한 운동입니다. 별? 척추를 지탱하는 옆 근육을 키우는 별 기울이기. 우선 별을 기울이는 동작인데 발을 넓게 벌리세요. 이 정도요? 네. 그 상태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되게 이걸 할 때 어깨가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귀랑 멀어지게 천천히 내려주세요. 손목에서 힘 빼고. 네. 자, 이 자세에서 우리 힘의 방향을 느껴야 됩니다. 정수리는 위로, 어깨는 아래로. 팔다리는 지금 뻗는 방향으로 쭉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간 선생님 몸이 분해되는 기분인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몸을 펼치는 힘을 꼭 중요하게 보신 다음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그대로 척추를 긴 포물선을 그리면서 기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아픈 분들 사실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죠. 다시 원래대로 들이마시면서 오셨다가 내쉬면서 반대로 후. 만약에 허리가 아프면은 하다가 그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지만 선생님처럼 막 거기까지 안 내려가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시다가 내가 오른쪽으로 쭉 하다가 여기서 조금 허리가 불편함이 느껴지면 거기에서 중단을 하시고 대신 그 전까지는 운동하시는 게 기능 개선에 좋아요.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할 때 몸이 이제 굽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이 일어납니다. 옆으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하실 때 내 몸 앞쪽과 뒤쪽에 유리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시고 옆으로 길게 늘리면서 비틀어지지 않게. 완전 옆으로 가기 쉽지 않아. 척추가 긴 포물선이니까. 너무 잘하세요. 반대쪽으로도 쭉 기울이면서 후. 와. 그냥 가볍게 이런 템포로도 하셔도 되니까요. 긴장을 풀고 가볍게? 네, 그렇죠. 10회씩 2세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울어진 척추 균형을 맞추는 별 비틀기. 다리를 넓게 벌리셨다가 팔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가깝게 몸을 비틀면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에어로빅이 많이 있는데요. 가슴이 왼쪽을 봐야 됩니다. 왼쪽. 가슴이 왼쪽을 보고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반대쪽으로 후. 형 씨 느끼기에 속 근육이 자극되는 느낌을 안 느끼십니까? 그 점심 때 먹은 그 음식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속 근육 운동에 굉장히 자극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야, 이게 굉장히 운동 효과가 크네요. 이게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이라 그런 거예요? 네. 다리를 들어올릴 때는 장요근이라고 허리를 세우는 근육이 쓰이고요. 몸을 비틀면서 척추를 같이 회전하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척추를 잡고 있는 속근육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잠깐 했잖아요. 네. 9층까지 걸어 올라왔을 때 정도로 뼈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은 이제 임신 출산 겪으면서 골반도 틀어지고 척추도 좀 돌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죠. 근데 지금 번갈아서 척추를 이제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좀 뒤틀려 있던 뼈 위치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또 우리 생리적인 기능도 다 제자리로 좀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좋은 운동법 같습니다.
네, 척추를 바로 세우는 방법 잘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엄지의 제왕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급 정보. 엄지약국 우리 이지은 약사님과 함께 우리의 관절을 오랫동안 지킬 방법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엄지약국.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진짜 필요한 정보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엄지약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한아름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오늘 첫 키워드가 관절인데요. 관절은 50대부터 걱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관리를 좀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연골이 닳으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네. 연골이 해주는 역할은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연골을 점차적으로 소모하면서 닳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리도 나고 그 부분이 붓고 아프고 통증을 느끼게 맞아요.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연골까지 닳는다니 너무 슬프네요. 네. 노화가 시작되면 퇴행성 관절염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관절염이 나이와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 분들도 특히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까 네. 그럴 경우에 연령이 어리더라도 관절에 무리가 가고 관절염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의 습관 중에 네. 앉아서 생활을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좌식 문화. 예. 근데 이 좌식 문화가 무릎 연골에 굉장히 무리를 주는 자세거든요. 아. 이 무릎을 90도 이상, 120도 이상 구부리게 되면 네.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 과정에서 무릎 연골에 굉장히 큰 무리를 주게 되는 자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남성보다도 여성에게 두 배가 높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여자라서 서글픕니다.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걱정을 너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50대가 넘어서 폐경기가 오게 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해주던 역할이 감소하다 보니까 연골이 약해져서 손상되기 쉽다고 해요. 네. 관절염에는 완치가 없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연골이 파괴되면 염증과 통증이 그 자리에 유발이 되는데 그 염증으로 인해서 또다시 연골이 파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을 생기게 하는 물질이 또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염증과 통증, 또 그 염증 물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끊임이 없는데 이 관절염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절염을 방치하면 대사증후군, 비만, 결국 고혈압에 심장병까지 가게 됩니다. 아니, 관절염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관절염에서 심장병까지 간다니까 이거 좀 으시시한데요? 이게 사실 그 관절염으로 인한 삶의 질의 저하와 활동성의 저하로 또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예상치 못한 질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1.4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지 9에서 11년이 경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무려 16%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관절 건강의 핵심이 바로 염증 억제와 연골 보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죠. 네. 매니저님, 네. 부탁드립니다. 자, 보여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야, 무슨 이거 네. 맛있게 생겼어요, 되게. 왠지 단맛이 날 것 같고 네. 먹어보고 싶고 사탕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것이 바로 염증 억제와 연골 보호의 열쇠, 100% 식물성 원료 보스웰리아입니다. 아. 100세 시대 관절 도우미 보스웰리아. 자, 보스웰리아, 왠지 모르게 느낌은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보스웰리아 이름처럼 이 관절의 움직임까지도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네. 보스웰리아는 인도나 아프리카 등에서 극심한 온도차와 그 모래 폭풍을 건디면서 자란 유향나무의 껍질에서 나온 수액을 건조시킨 것을 말합니다. 유향나무는 북아프리카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스웰리아는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 중 하나로 유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매우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클레오파트라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향수를 예.
이 보스웰리아로 사용을 했다고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성경에 나오고 클레오파트라가 향수로 사용을 했다고. 네, 오래전부터 사용된 원료예요. 아, 그러면 일단은 진가가 입증이 이미 된.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고급스럽네요. 네. 이름은 보스웰리아 해서 정말 우아해 보이는데 네. 강인한 면이 있네요. 네, 양질의 나무 수액을 얻기 위해서는 무려 2년에 한 번 네. 500g 정도만 소량 채취가 가능하다고 해요. 500g이요? 네. 1kg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소량 아닌가요? 이게 정말 강하면서도 귀한 원료인 거죠. 아, 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네.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갑자기 퀴즈인가요? 네. 별명이요? 500g밖에 안 나온다. 네. 네, 정답은 사막의 진주입니다. 아~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취한 수액이라고 했잖아요. 진주죠, 진주. 네, 그래서 네. 사막의 진주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귀한 원료인데요.